약간 무서웠어요. 진짜로. 절벽 쪽으로 계속 가니까. 이건 무섭다. 이거 좀 무섭다. 사랑해, 안 돼요. 앞에 안 보여요. 사랑해, 여기 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내릴 수 있는 길. 근데 차 안에서 봤을 때는 완전 절벽 바로 끝까지 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우격을 했던 곳이라고요? 여기 멋있다. 멋있다. 여기 진짜 멋있다. 가자. 가자. 장난 아닌데? 미끄러워서 그렇지. 너무 미끄러워. 미끄럽고 바람 불고. 바람이 너무 심한데?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나? 제주도처럼 엄청 불어. 그러니까. 내 손바닥만 내가 나의 힘을 보여주겠어. 그 왜 재난 영화야 여기는? 드디어. 도착! 우와! 승도만. 우리 차 보인다, 그지? 와, 이제 빨리 인생샷을 찍읍시다. 인생샷이요? 인생 마지막 샷 아니야? 마지막 샷. 막샷이에요? 드럼 보고서 소원 주세요. 예! 왔어. 우와! 경치봐. 우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경치가 진짜 너무 장관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이렇게 인생샷이에요. 명언이네요. 그럼요. 정말. 내가 이번 기회에 진짜 이런 것도 오는구나. 어머, 이 사진 좋다. 너무 예쁘다. 잘 나왔네 사실. 잘 기억해. 이렇게 멋있는 곳에 와서 눈으로 직접 멋있는 걸 봤다는 거를 눈에 많이 담아놓고 가. 뭔가 울컥했어요. 약간 감정이 올라올 정도로 그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여기. 예뻐. 잘 나왔다. 감정 말이야. 잘 나왔다. 왜 오빠가 거기를 마지막 장소를 정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왕 인생샷을 찍을 거면 진짜 그래서 괌에서는 사진은 이제 안 찍어도 돼. 할 정도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다들 좋아해줘가지고 너무 다행이었어요.